안녕하세요. 식물생활계 이명중입니다. 달걀을 키우시면서 자급 번식을 위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잎꽂이를 해서 자급 번식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잎꽂이를 해서 자구가 나오고 뿌리가 나온 다음에 흙에 삽목을 하거나 아니면 잎을 처음부터 흙에 심어서 번식을 하시는데 잎에서 자구가 나와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자라고 있을 때 언제 물주기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다육이는 먹을 수 있는 용을 다육인데요. 어미 다육이에서 잎을 떼어서 같은 화분에 잎꽂이를 해서 자구가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상태를 보게 되면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뿌리가 나와서 자구에 뿌리가 나와서 자라고 있는 것도 있고요. 아직 뿌리가 나오지 않아서 자라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지금 현 상태에서 자구는 나와 있지만 뿌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주기를 잘못하게 되면 어미 잎이 뿌리가 나오기 전에 물러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물주기를 하시면 안 되고 자구가 나오고 뿌리가 나와서 어느 정도 흙에 활착을 해서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때 물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용을 다육 외에 석연화금 다육을 잎꽂이를 해서 뿌리가 나와서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똑같이 잎꽂이를 해서 뿌리가 나오고, 아니, 자구가 나오고 뿌리가 나와서 자라고 있는 석연화금 다육인데요. 이런 경우는 이미 뿌리가 나와서 흙의 많은 부분이 활착이 돼서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물주기를 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물주기를 하실 때이 잎에 물이 닿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미 이 자구는 뿌리가 나오고 자구가 나와서 따로 생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미의 잎이 물에 젖어도 죽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석연화금 자구에 제가 분무기로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구에 물을 주실 때, 물 위로, 아니, 흙 위로 물을 주셔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 지금 뿌리가 완전히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구가 흙에 묻히거나 물에 잠길 수가 있어서, 저는 뿌리가 완전히 내기까지는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분무기로 자구들한테 물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육 잎꽂이를 할때 자구가 나와서 자라는 경우 언제 물주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잎꽂이란 자구가 자구와 뿌리가 모두 나왔는 경우는 물주기를 하셔도 되지만 자구만 나와 있고 뿌리가 나와 있지 않은 경우 물주기를 잘못하면 잎이 물러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